보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신한생명의 바로보장 안보험이죠.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안보험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안보험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손해보험사 몇 군데가 있다가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딱 두 군데만 지금 현재 면책 감액기 없는 안보험이 있습니다. 90일 면책기간 없고 1년 미만 시에 50% 없고,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 받아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안보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저 보험왕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보험료 38,371원. 이거 눈이 안 보여 요즘에. 38,371원. 얼만데 이렇게 저렴하냐고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엣지 생명입니다. 시그니처. 여기 보시면 1형도 있고 뭐 6형도 있어요. 네, 1형 5년 고지형이에요. 5년 고지형. 5년 고지형은 뭐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1형 고지형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10년까지 입원한 적 없다, 10년까지 수술한 적 없다, 이런 분들은 38% 할인받을 수 있는 6형으로 가입하시면 요 38,0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엣지생명, 엣지손해보험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20년 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면 상해 사망 100만원, 죄송합니다. 네, 꺼졌습니다. 상해 사망 100만원 넣어드렸고, 상해 사망 추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4,900만원, 합의 5,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상해 질병 중환자식 의무로 30만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액, 면책 없는 여성 통합 안보험, 네, 총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3억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합 안보험이라고 해서 1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위별로. 요즘에 통합 안보험이 워낙 인기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만 받고 끝났으면 지금은 최대 10번, 11번까지 부위별로. 유방암 걸렸다, 3,000만원 나가고, 자궁암 걸렸다, 3,000만원 나가고, 위암 걸렸다, 3,000만원 받고,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통합암 4대의 유사암 제외죠. 소화기암 3,000만원, 유방암 3,000만원, 자궁관련암 3,000만원, 난소암 3,000만원, 특정 여성 생식기암 3,000만원, 호흡기 및 흉곽 내기관암 3,000만원, 입술 구강이 인두암 3,000만원, 요로암 3,000만원, 눈, 뇌, 중추신경계통, 내분비선암 3,000만원, 뼈, 관절, 악성 흑색, 흑색종, 중피성 및 연조직암 2,000만원, 그리고 림프 및 조혈 관련 특정암 2,000만원, 총 3억 1,000만원까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다 진단받기에는 정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매우 드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앞에 뭐라고 써있죠? 감액 면책이 없어요. 감액 면책이 없기 때문에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감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선 용량, 일반암의 20%인 각각 600만원씩, 6, 4, 24, 2,400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다? 38,371원. 50세 여성으로 38,000원대, 50세 여성, 비갱신형, 이러면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 미친 대박! 자, 다음은 50세 여성, 역시 표준체 50세, 보험료가 21,158원이에요. 표준형이고요. 물론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만원, 기본계약 상해구장에 100만원 들어가고요. 보험료 납입면제 10만원 들어가요.
나머지도 들어가고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가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손보와 중복가입되고 90일 면책기가 없다. 1년 미만 시에 감액기간 없다는 겁니다. 자, 유사암 진단비도 일반암에 20% 들어가죠. 항암 방사선 700만 원, 감액 면책기가 없어요. 그리고 항암 약물치료비 700만 원, 감액 면책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단돈 얼마로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시면은 하나손보 3,000만 원, 그리고 현대해상 1,000만 원, 합이 4,00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 신한이에요. 역시 신한 사망보험금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재해사망 3,000만 원 의무로 들어갑니다. 삭감 없음용, 이거는 뭐냐면 90일 이후에 1년 미만 시에 50% 이런 게 없고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진단비 4,000만 원, 그 이상도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하나손보와 현대해상 세트로 4,000만 원 같이 보험료 비교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녀 특정암,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4,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각각 일반암의 20%인 8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48,690원이에요. 48,690원. 아까 전에 하나는 얼마였죠? 하나는 거의 38,000원대. 현대는 얼마였죠? 거의 2만 원대 초반. 결론은 다 합치면 58,000원이에요. 58,000원. 네. 바로 보장. 하지만 신한 같은 경우는 48,000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만원 더 저렴해요. 하지만 90일 면책기간이 있다. 에이, 보험아. 여태까지도 잘 살았는데 90일 면책기가 없어도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90일 동안 난 건강검진 안 받아. 나는 무조건 90일 지나서 그냥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걸 원해 하신 분들은 신한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90일이라는 면책기한이 있지만 90일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나 90일 건강검진 안 받고 나 문제없어 하신 분들은 만원 더 저렴하게 신한생명으로 삭감 없음. 신한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반암 4,000만 원 있고요,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각각 두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보험료가 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90일 면책기한은 비록 있을지언정 1년 미만 시에 감액, 삭감이 없다 보니까 신한 것도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이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신한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면책 감액기가 없는 하나손보와 현대해상 같이 가입해서 58,000원으로 아니면 현대해상 1,000만 원 가입하는데 2만 원 보험료 비싸 하신 분들은 하나손보로 면책 감액기가 없는 일반한 3,000만 원 11개까지 총 통합 암보험으로 3억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손보 38,000원으로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신한 통합으로 암 5,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서 드려서 해드려도 되고요. 만약에 암이 비싸, 난 면책 감액기가 없는 게 좋아 하는 사람들은 암을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와 현대 조합으로 가입하고 뇌혈관 허혈성은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가 없는 뇌혈관 허혈성은 신한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에이, 나 90일 동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뭐 하나와 현대로 넣는 것보다 차라리 아주 저렴하게 암,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암 5,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이렇게 넣으셔도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한이에요. 일단은 일반 사망보험금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삭감 없음. 삭감 없음 용은 뭐냐면요, 1년 미만씩 50% 이런 게 없고요. 90일만 지나면 100%. 뭐라고요? 90일 면책기한은 있지만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한 진단비 5,000만 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삭감 없음용 남녀 특정암이에요.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 5천만 또 나가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유방암 걸렸다 5천만 나가고 나중에 위암 걸렸다 또 5천만 원 합이 1억 나간다는 거죠. 아니면 다시 한번 뭐 위암이나 뭐 폐암이나 취장암이 걸렸어요. 5천만 나가고 나중에 또 유방암이 걸렸어요. 또 5천만 원 합이 1억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통합안보험 외에는 최초 1회만 받기 때문에 유방암이든 위암이든 뭐 폐암이든 최초 1회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외감이죠. 갑기경제 20%만 나오기 때문에 1000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진단비예요. 뇌혈관 진단비 바로보장. 바로보장 아직 있습니다.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삭감이 없이 2000만원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는데 뇌혈관 걸렸다 2000만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오늘 가입하고 내 협진증 진단 받았다 바로 2000만원 드릴게요. 고지사항만 잘 준수하면 조사 나와도 끄떡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거기다가 50% 장애 납입면제 네, 300원 밖에 안 해요. 넣어드렸고요. 일반한 납입면제 일반한 걸렸을 때 납입면제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특정 암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그래서 20년나 20년 만기로 그래서 지금 보험료 납입면제 다 넣어드렸습니다. 결론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암 5천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522 플랜으로 하면 87,938원, 87,938원으로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SH생명의 522 플랜, 암 5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이렇게 넣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